서영아. 응? 할아버지 못 봤어? 못 봤는데? 또 지금 못 찾으시는 거 아니야? 내가 못 살아 정말. 우리 할아버지는 치매 환자시다. 몇 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조금씩 치매 증상을 보이셨는데 갈수록 심해지신다. 엄마도 점점 늙어가고. 엄마! 할아버지 여기! 내 얼굴 이렇게. 아버지! 왜 이러고 나와 앉아 있어? 날도 추운데. 내가 오늘 딱 넘어질 뻔했는데 아스팔트에 이제. 응? 얼른 가자. 얼른 가서 밥 먹자. 가자. 가자. 일어나. 어서 일어나요, 아버지. 어, 자, 어서. 어서. 아이, 아이, 가자, 가자. 아이, 춥다. 아이, 추워, 추워. 어서 가. 추워, 아버지. 어서 가자. 할아버지는 이제 어린아이가 된 것 같다. 말썽만 피우는 어린아이. 집에 가서 얼른 밥 먹자. 그런데 엄만 그런 할아버지에게 항상 따뜻하게 대한다. 엄마처럼. 밥 먹자, 아버지. 아버지 좋아하는 반찬 많지? 아버지, 아이 착하다. 아, 어서 먹어. 뭐? 뭐? 아버지,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찍으면 언제든지 할머니, 할아버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. 아버지, 지금 어디 가는지 알아? 엄마, 할아버지 안 미워? 사람 저
난 아무 말도 못하고 잠아 잡지도 못한 두 손에 저희 왔어요. 엄마, 잘 계셨죠? 자주 못 와봐서 미안해요. 아버지도 엄마한테 인사해야지. 미수가 우리 이쁜 딸 미수가 잘 지내지? 소영이가 네 아버지가 너 많이 힘들게 한다고 엄마한테 다 일러줬어. 엄마가 미숙이 그만 힘들게 하라고 아버지한테 잘 얘기해 줄게. 여보, 여보, 듣고 있어? 우리 이쁜 딸 미숙이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겨. 당신이 제일로 미숙이 이뻐했으면서 요즘엔 왜 그런데? 당신 놓고 내가 먼저 와서 미안해. 그래도 당신은 애들이랑 같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. 미숙아, 이제 엄마가 얘기했으니까 아버지가 너 힘들게 안 할 거야. 그치 여보? 대답해 얼른. 여보, 미숙아, 소영아, 애비야, 행복하게, 많이 많이 행복하게 잘 살아라. 엄마도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있으니까 걱정 말고 여기서 구름 타고 여기저기 놀러 댕기면서 얼마나 재밌는 줄 몰라. 우리 가족 많이 많이 사랑한다. 여보, 사랑해요. I love you. 그리운 그대의